십자가 뭐냐? 무엇이 생명을 만들어내느냐? 그렇게 저쪽에서 질러대는 바람에 저희들은 어? 어떡하지? 들여다보다가 DNA를 찾아낸 겁니다. 저분이 그냥 물리학 논문만 쓰셨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생물학자와 소통하는 노력을 조금 해주셨는데 기껏 해봐야 강의 세 번 하고 그거 묶은 책입니다. 조금의 노력만 하신 겁니다. 이런 약간의 소통 노력이 어마어마한 걸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통,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어렵습니다. 낭패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되기 때문에 무던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좋은 일들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역대 학자 중에 제가 소통 제일 잘한 사람을 한번 꼽아봐라. 그럼 저는 다윈을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윈이 그냥 시골 어디에 앉아가지고 세상과 등지고 혼자서 연구만 한 사람이라고 잘못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윈은 엄청나게 많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편지를 교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지식을 다 동원시키도록 집단지능, SNS를 기가 막히게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 진화론이라는 다윈의 자연선택론, 성선택론이라는 걸 정립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제가 앞으로 13번에 걸친 오늘까지 포함한 14번에 걸친 강의에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멋진 모습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섞는 거 참 중요한 일인데요. 다윈 선생님 굉장히 잘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다윈 선생님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 많이 하고 삽니다. 비빔밥이라는 음식이 지금 뭐 기내식으로도 날리고 한다는데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 거니까 까짓거 조금 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빔밥이라는 거 저 참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음식이에요. 아니 왜 그릇에다가 밥 푹 퍼놓고 그다음에 그 어울리지도 않는 야채들을 막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막 뿌려요. 그리고 왜 또 달걀을 하나 붙여가지고 턱 올려놔요. 이거 다 안 어울려요. 근데 거기다가 고기 좀 볶아서 턱 얹고 고추장 뿌리고 참기름 한번 싹 두르고 난 다음에 비비면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겁니다. 세상에 비빔밥 같은 음식을 만들어낸 민족이 없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거를 한 대 섞어서 비비는 거 하나는 우리보다 잘할 민족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자, 비빔밥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러고 밥 먹습니다, 매일. 서양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접시 하나에 자기가 먹을 걸 다 담죠. 그 서양 사람들은 그냥 별로 생각 없이 밥을 먹어요. 까짓거 이렇게 들고 그냥 다 쓸어 넣어도 돼요. 별 생각 없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식탁에서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은 밥 먹으면서 떠들면 아빠 엄마한테서 혼나죠. 아이, 입에 밥 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한다고. 그게 밥알이 튀어나올까 봐 야단 맞는 줄 알았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 우리는 밥 한 술 넣고 젓가락 딱 들고 무슨 반찬을 집어넣어야 환상적인 맛의 조합을 만들어내나 이걸 고민하면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첫 술에 두부, 김치, 소고기 집어넣었다. 반찬 하나만 넣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항상 한 두세 개씩 넣습니다. 제일 첫 술에 그 세 개를 넣는데 아, 맛이 끝내주네. 아, 나는 그러면 오늘 밥은 이걸로 간다. 그래서 그냥 매 숟갈 두부, 김치, 소고기 그렇게 먹는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린 매 숟갈마다 하, 이번엔 내가 어떤 기가 막힌 맛의 조합을 만들어내나 이걸 고민하면서 밥을 먹어요. 아, 밥 먹을 때 머리 좀 쉬지. 우리는 밥 먹는 순간에도 맛의 조합을 환상적인 맛의 조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브레인을
그냥 쓰고 사는 민족입니다. 일단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하려는 의지만 확실하게 갖고 소통할 수 있는 판만 잘 깔아놓으면 우리보다 소통 잘할 사람 전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멋진 판을 한번 우리 함께 깔아보고 그걸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공감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훌륭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은 내가 먼저 떠들어서 남을 공감시키는 게 아닙니다. 남이 하는 말을 먼저 들음으로 해서 내가 그를 이해함으로 해서 공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무슨 뭐 질문할 거 없어요? 질문 없으면 좋은 강의가 아니랍니다. 질문 좀.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네. 명륜동에서 온 허효정이라고 합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소통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정말 멋진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기로만 마음먹으면 너무나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참 이상하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드리면 그거를 잘 이용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악용하는 쪽으로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빨리 도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하루아침에 망가뜨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무슨 규제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다 현명해지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려니 생각하고 싶어요. 아마 이런 어려움을 좀 겪어가면서 그 세계에서의 소통의 방법을 사실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엉뚱한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조금씩 우리는 뭐 저 생각할 줄 아는 멋진 동물이니까 조금씩 다듬어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 그게 이제 공감이잖아요. 공감의 소통을 시도를 하면 나아지겠죠.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야죠. 예. 자, 오늘은 제가 저 공감의 시대에 왜 다윈인가 하는 첫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다른 각도로 앞으로 13번 더 강의를 제가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윈이 과연 한 얘기가 뭔가를 우리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호모 심비우스로 거듭나서 공감의 세계를 이뤄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